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 이렇다 35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승희고요. 지난 수요일 미국 대선 결과 발표됐죠. 네. 아, 모든 언론의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야,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네, 미국의 대외와 대내 정책도 분명히 변화를 보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음 주 이렇다 36회에서는 트럼프 시대의 미국에 대해서 다루기로 긴급 결정했습니다. 네네. 찬희쌤, 뭐 이거 뭐 세상이 내 나라 남의 나라 할 거 없이 다 흔들흔들해요. 네, 맞아요. 아, 이렇다도 다이내믹 치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한국도 뭐 흔들흔들하고 미국도 흔들흔들하고 다음 주 이렇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모두 안녕하십니까? 찬희쌤입니다. 유프로님은 네. 그 우리 연구소에서 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당선을 예상한 유일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프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렇다가 그걸 예언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기야 브렉시트도 그랬죠. 트럼프의 당선이라고 네. 하는 것이 미국이 부딪힌 딜레마 자가당착이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다에서 신자유주의는 미국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가장 큰 타격은 미국이 받았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탈산업화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 지지를 강력히 보낸 집단은 탈산업화의 피해자들, 그렇죠. 백인 남성, 저학력 노동자들이거든요. 네. 예, 그런 면에서는 이렇다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을 브렉시트에 이어서 예상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 예상을 말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냉소주의도 거기에 한몫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엿먹어라 이거지. 예. 에라이. 갈 때까지 가봐라. 에이. 이미 망가진 정치 경제 체제에 대해서 냉소를 보내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까지 어울리면서 맞아요. 이런 결과가 나왔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슈퍼바이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네. 처음에 무허가 예측을 했죠. 트럼프가 반드시 된다. 저는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곧 힐러리 대세론이 굳어졌고요. 그리고 지적이 힐러리가 더 위험하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트럼프가 더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트럼프의 대외정책 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할 때 트럼프가 미국의 어떤 자본 분파를 대변하는가였는데요. 힐러리가 실리콘밸리의 지지를 받았고 자동화를 대변한다. 그러니까 인포 캐피탈리즘을 대변한다 보면 트럼프는 굴뚝산업, 화석연료 자본주의를 대변합니다. 이 사람 기후온난화 신경 안 쓰고 막 마구잡이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 그래도 세계화 때문에 일자리 잃었고 또 자동화 때문에 일자리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일종의 기계 파괴운동, 옛날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있었죠. 이런 거 비슷한 걸 했다고 봅니다. 자세한 분석은 다음 주에 이왕 다루기로 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이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만 딱 보셨다. 네. 자, 여기까지 다음 주에 다룰 36회 예고편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얘기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11월 12일이 네. 민중 총궐기가 있는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아, 이제 뭐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네네. 이 분노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의미에서 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최순실에게 삥 뜯긴 재벌 피해자인가 2탄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2탄까지. 네. 지난주에 우리가요. 그 재벌은 피해자가 아니다. 재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도덕성과 불법성이 박근혜와 최순실 집단의 협박이 통하게 된 근거다. 맞아요. 네, 박근혜 그렇죠. 집단에게 삥 뜯기는 모양새를 취하지만 사실은 그 뒤로 엄청난 이익을 뜯어냈다. 맞아요. 네, 재벌은 사실 공범이고 주범이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네. 지난번 방송 다 못한 게 또 있죠, 근데 그렇죠. 네. 좋지만, 네. 지난번 방송 이후에 또 역시나 여러 언론에서 박근혜 최순실 집단과 재벌 간의 그 부당한 거래에 대한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네네. 그 내용도 짚어보고 또 재벌의 문제, 특히 정경 유착의 문제를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그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 여부부터 한번 따져볼까 하는데요. 네, 우리가 지난주 그 방송하면서 대기업으로부터 이제 미르 K스포츠 재단 기금으로 774억 원을 이제 거둬들인 부분에 대해서 박 대통령에게 이제 뇌물죄를 적용해야 된다. 저희가 이제 주장한 바 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가 방송한 이후에 각 단체들이 유사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죠. 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민변 김남근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민노총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왜 그 이미 구속된 안종범 전 정책수석이 뭐 박 대통령이 직접 재벌 회장을 만나서 미러 K스포츠 재단에 자금을 기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죠. 네네. 그 두 번 걸쳐서 네 명 한번 만나고
3명 만나고 뭐 그랬다 그랬죠. 예. 안 전 수석이 이제 박 대통령의 지시로 자금 모금에 관여했다. 굉장히 억울해했죠. 근데 또 이제 검찰에 이렇게 불려가고 나서는 또 대통령을 잘못 뽑히란 책임을 지겠다는 식으로 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름값 하네요. 종범. 네. 이름이 종범이에요. 주범은 아닙니다. 예. 진짜 답답한 느낌을 받는데요. 네. 시킨다고 다 꼭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시킨다고 다 할 것처럼 생겼어. 근데 교수 출신에 법에 대한 의식이 있을 텐데 이런 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책수석이고 왕수석으로 불렸다면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말렸으면 잘렸을 텐데요. 뭐. 차라리 뭐 그게 낫죠. 그렇죠. 나중을 위해서라. 그럴 때 그만두고 나왔으면 지금 감옥가 있는 일은 없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 대통령하고 그 재벌 총수가 만난 때가 이제 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5년 7월이라 그러죠. 청와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간담회 직후에 이제 만났다고 하는데 검찰이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박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한 대기업 총수 7명을 차례로 독대했다 했는 기록이 이제 확보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뭐 좀 더 수사가 이루어져야겠죠. 어, 네. 그럼 이런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재벌들을 압박해서 최순실 재단의 돈을 좀 몰아줘라 이렇게 했다는 의혹이 성립되잖아요. 맞죠. 네. 만약 안 전 수석이 검찰 조사에서 이런 증언을 할 경우에는 또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이게 중심적인 질문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겠죠. 실제로 그 재벌과의 거래 문제는 대통령 빼고는 이제 이야기하기가 곤란해졌어요. 네, 최순실 기일 때 궁극적인 책임 소재가 이미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고 뭐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사실 관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롯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롯데 검찰 조사 받고 있을 때 신동연 회장을 대통령이 만났다라는 의혹입니다. 아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대통령이 따로 만났다. 네. 이건 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죠. 네. 롯데 측은 물론 이 사실 강력히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만났다면 이건 직접적인 범죄 행위가 되죠. 뭐 롯데그룹은 검찰 조사 이후에 한 사람도 구속되지 않았는데요. 네. 게다가 뭐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됐고요. 뭐 이런 사실에 비춰보면 만약에 그 시점에 대통령과 롯데 회장이 독대했다 그러면 이건 분명한 범죄입니다. 게다가 K스포츠 미르뿐만 아니라 다른 재단 지난번 방송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다른 재단 특히 청년희망재단이라는 게 문제가 됐던데 이런 재단에도 뭐 불법 모금 강요 무슨 거래 이런 게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실 재벌의 입장에서도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받고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무언의 그 압박을 받는 걸 그리 박은길 리는 없습니다. 아주 좋지는 않죠. 예. 네. 그리고 사실 미르 K스포츠 재단의 모금 같은 경우는 문민정부 수립, 김영삼 정부 수립 이후 특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없어졌던 관행이거든요. 이렇게 삥 뜯는 건 안 했죠. 네. 이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나타난 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재미있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재벌의 정보력에 의해서 운명이 갈렸다는 거죠. 그 사실 대기업들은 내부에 몇 개의 정보팀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재벌 기업에 상당히 오래 일을 해봤지 않습니까? 정보팀들이 있어서 네. 이제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둬요. 맞아요.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죠. 네. 그럼 온갖 우리가 알고 있는 정권사 지라시 그거보다는 더 수준이 높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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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가끔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방면에서 삼성이 가장 탁월하다 그러죠. 그렇죠. 네. 삼성의 정보력 이것은 이제 놀라워 뭐 신비하대까지 하는데요. 네. 이 삼성은 최순실이 비선 실세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른 재벌들은 몰라가지고 거부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도 생겨나요. 뭐요? 이러면서 예, 예. 저희 못하겠습니다. 웃으세요. 근데 그게 또 운명을 바꿨어요. 몰랐던 게 잘 됐던 거죠. 네.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비선 실세인 것을 삼성이 알았기 때문에 특별히 돈을 좀 더 냈어요. 그렇죠. 뭐 공식적으로 K미르 말고도 더는 게 많죠. 예. 35억을 정유라 최순실 씨 딸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돈을 보냈다라는 것이 이제 기사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최순실 정유라 모녀가 소유한 스포츠 컨설팅 회사인 비덱 스포츠에 그렇죠. 예, 컨설팅을 의뢰하는 형식으로 35억을 별도 지원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검찰에서 삼성전자 압수수색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삼성이. 예. 승마협회장 자체가 예. 삼성전자 박산진 사장이 승마협회장이잖아요. 예. 예, 참 말. 지난달에 유럽을 직접 방문해서요. 당시 유럽에 머물고 있던 최순실 씨와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하려고 했던 의혹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가 최근 비공개 브리핑에서 재단을 거치지 않고 최순실 측에 직접 돈을 건넨 것은 삼성뿐이다 라는 취지로 발언한 적이 있거든요. 아까 이제 유프로님이 말씀했지만 삼성은 자기 나름의 고도한 그 정보력을 발휘해서 비선실들을 알아내고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거래를 터서 더 이익을 얻으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곤란에 처하게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전체 게이트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중심에 있는 기업이죠. 삼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창피한 일입니다. 예. 인류 최인류 기업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 돈을 내는 구태를 또 반복했다라는 거는 자기들이 최인류 기업이라 그러는데 참 최인류스럽지 않은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예. 우리가 뭐 반도체 공장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잘 알고 있지만요. 네, 그리고 뭐 이미 언론에서 알려진 거지만 삼성은 올해 5월에 거래업체를 통해서 독일에서 28억짜리 승마 경기장을 인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말 쪽으로는 확실하게 지원을 했군요. 예. 예. 승마장을 인수한 업체에 삼성이 99억 원어치의 일감을 주고 100억이네요 그럼. 예, 에버랜드 있지 않습니까? 예. 에버랜드 입점도 허가했다. 아, 에버랜드 입점도 대단한 거죠. 이건 뭐 전형적인 청탁 금품 수수 그러니까 전형적인 뇌물 사건. 아, 그러네요. 예. 네, 모양을 다 갖추고 있죠. 네, 게다가 뭐 로베르트 쿠이퍼스가 독일 그 최씨 회사 독일 법인 공동 대표죠. 이 사람 증언이 나와가지고 더 밝혀진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삼성이 독일에서 2,2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한 280억 원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 전에 알려졌던 사실은 35억 원을 최씨 회사 비대고로 직접 보냈고. 그리고 전지 훈련 비용 등으로 186억 원을 2020년까지 지원하자라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뭐 스포츠센터 건립 자금도 뭐 대기를 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까지 186억 원을 지원하는 계획하고 이 쿠이퍼스 씨가 말한 280억하고 약간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이 쿠이퍼스의 말이 맞다 그러면은 뭐 추가 지원금이 검찰 수사에서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 정부는 삼성에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삼성은 최 씨 모녀를 도와주는 이 3자 협력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3자 뇌물 야합이죠. 그러니까 지난해 삼성이 방산 계열사, 방위산업 관련 계열사를 한국화약 관화로 매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는 중요한 사안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는 시점에 그러한 단합이 이루어진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지난해 한화로 팔리게 된 삼성 4개 계열사 노조는 매각에 상당히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이 노조 문제 협력 연구비 등의 정부 지원을 약속을 받고 최 씨 측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 그 최 씨 회사의 독일 공동대표 구이퍼스 씨의 이제 진술인데요. 이제 사실 이걸 하는 데가 미래전략실이거든요.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이거든요. 미래전략실이 한국을 움직이는 하나의 브레인 집단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부사장인가? 또 검찰 조사를 지금 받고 있죠. 하기는 삼성전자가 그 미르랑 케이스포츠 두 재단에 60억 냈다고 했잖아요. 예. 이거 뭐 어떻게 믿어요 이거? 너무 껌값이죠. 예, 삼성 입장에서는. 예. 롯데만 해도 호텔 롯데가 28억 원, 롯데케미컬이 17억 원, 이미 45억을 출연을 하고 70억을 추가로 출연했다가 나중에 돌려받긴 했다고. 70억 원을 돌려받았죠. 네. 예. 이게 돌려받은 게 또 문제가 되는데. 어쨌건 간에.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 기업 규모로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롯데와 비슷하게 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그 롯데가 70억 냈다가 돌려받은 것 그게 지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롯데 수사를 갖다가 이미 인지했다. 그리고 특히 최순실이 인지해가지고 이게 사실 그럼 어떻게 인지했는가 이런 식의 이제 추론이 가능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병호 전 민정수석이 이것을 비밀을 유출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런 얘기가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하면 얘기하면 이제 포토라인에서 째려보는 사진과 또 그 검사실에서 이렇게 취조하는 사람 이렇게 공손하게 팔목을 서 있고 이렇게 팔짱 끼고 웃고 있고 그 그림이 사진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거의 뭐. 네. 아 이게 만화 같은 광경. 출세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거 느끼게 주는 그림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안종범 수석이 전화를 해서 돌려주게 했다라는 그런 진술이 나왔어요. 예. 근데 이것도
박 대통령이 그 사업을 포기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네, 해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최순실이 미리 정보를 얻었다. 예, 정보를 얻었는데 그 정보 유출이 안종범 수석이 민정수석실에 정보를 빼가지고 준 건지 대통령이 보고받고 한 건지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뭐 이리 걸리건 저리 걸리건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우병우 사단 이거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이제 사정 라인을 이른바 이제 우병우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다.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좀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중앙지검, 뭐 대검찰청, 법무부, 국정원 요직에다가 이제 자기 사람을 꾸준히 심어온 것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좀 살펴보면 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게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일부예요. 거기에 이제 심우정 부장검사 이 사람 친동생이 우병우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거든요. 대형 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게 검찰 특수부인데 검찰 특수부의 이동열 제3차장이 역시 우병우하고 사단으로 통하고요. 서울중앙지검의 조사 일부 이건 노승원 1차장도 우병우하고 서울대 법대 동기라고 합니다. 84학번인데 아나운서 황수경이라고 있죠. 이 사람 남편으로 유명한 최윤수 국가정보원 제2차장이 있는데 이 사람도 우병우가 꽂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역시 동기고요. 그 외에도 뭐 김기동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장 남부지검 검사장 김진모 윤강급 대구공검장 김진모 서울 남부지검장 어휴 리스트가 너무 많아서 다 얘기하기 싫네. 뭐 안태근 이창재 뭐 굉장히 많아요 지금. 더 안 읽겠습니다. 아유 하도 많아서. 어쨌건 우병우가 박근혜 정부에서의 실세 중에 실세였다는 건 분명하지 않는가. 요거는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팔짱 끼고 있어서 그 조사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냐. 더군다나 보면 우병우 씨가 최윤실 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란 말도 믿기 힘들지만 그렇다 쳐요. 그래도 민정수석인 사람이 최순실 건을 몰랐다거나 무시했다는 게 말이 되냐?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몰랐다는 것도 문제예요. 실제로 굉장히 그 억울하게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안종범 이 사람 좀 억울하다. 억울하다고 억울한 캐릭터로 가고 있죠 지금. 네. 안종범 전 정책수석이 아 민정이 제 역할 만 했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제 진술했다는 보도도 나왔죠. 그래서 김수남 총장이 직무유기에 대해서 수사해라 한 게 사실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니냐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거죠. 직무유기까지는 가겠다.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보호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팔짱 낀 게 사진으로 나오고 난 뒤에 그 검찰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지시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도 좀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그 안종범이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이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게 좀 듣기가 거북하긴 한데 우병우 수석 전 수석은 국회에 나가지 않았죠. 기자 째려봤죠. 팔짱 꼈죠. 여러 가지로 미운 틀이 박혀서 뭐 어제는 집이 압수수색 당했죠.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도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어떤 분인가 이게 전해 듣는 게 있는데 대체로 비슷해요. 아나무이네. 예, 이런 뭐 캐릭터가 다 뭐 일관됩니다. 네, 아까 삼성 등의 재벌과 정권 실세 사이의 직접적인 돈 거래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 직접적인 금전 수수 이외에 또 이권 거래도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직접적 금전 수수보다 이권 거래가 더 큰 문제일 텐데요. CJ그룹 경우가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차은택 씨와 연관된 걸로 알려져 있는 K컬처 밸리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자회사를 통해서 이미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했고요. 총 1조 4천억을 더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네, 고향 쪽에 있죠. 1조 4천억. 네. 이제 돈의 규모가 짐작도 안 돼요. 너무 어마어마해서. 우리나라 예산이 거의 400조 가까이 돼요. 이번에 400조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해보면 나라를 적어도 한 지역은 들썩들썩 할 만한 그런 예산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K컬처밸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권 실세 주변의 부역자들한테 큰 이권을 보장해 주게 되는 구조인 거죠. 부역자 그 말 참 좋다. 그래서 그 대가로 이재현 그룹 회장이 석방된 거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뭐 거의 그렇다고 겁니다. 봐야죠. 제가 이와 관련된 뉴스를 라디오에서 직접 들었는데 CJ 측은 구체적으로 이재현 회장의 석방을 위해서 투자한 건 아닌데
그러한 기대는 했었다. 아, 예, 참. 아, 고소원이나 불감청이다. 어, A라는데 A 플러스나 뭐 이런 거네요. 예. 뭐 그... 꼭 석방만을 위해서 투자한 건 아니다. 그 참 이재현이 참 감옥 가고 참 뭐 휠체어도 타고 여러 번 나왔는데 어쨌건 박근혜 정권 측이 하여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영화를 만들어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 맞아요. 그 광해나 변호인들. 네. 네. 소위 이제 좌파 배급사로 찍혔다. CJ가 좌파라 그러면 참 CJ가 포복절도 할 거예요. 참 이병철 회장이 참 지하에서 포복절도 할 건데 정말 CJ 입장에서는 그 돈 벌려고 투자해서 모처럼 천만 명 넘겨갖고 자기들 자축하고 그렇죠. 있었는데 네. 그걸로 된선이 맞을 줄 지가 알았겠어요. 참 억울했을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 TVN이라고 있죠. 그것도 역시 CJ가 소유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네. TVN 뭐 CJ 뭐 여러 가지 있죠. 그 많은 케이블 방송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SNL이라는 유명한 그 재밌죠. 개그 프로가 있죠. 거기에 이제 사실 여의도 텔레토비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희화화했었죠. 그때. 그렇죠. 이런 것도 사실 아주 된통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근데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의도 텔레토비 코너가 없어졌죠. 그리고 그 직후 2013년 7월에는 이재현 회장이 구속 수감됐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언론에 보도된 대로 CJ가 눈물겹도록 정권의 입봉을 받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그 와중에서 이제 K컬처밸리 사업자도 이루어진 거죠. 아니, 너무 뒤끝이 그래도 뒤끝 확실합니다. 예. 국제시장 이런 영화를 만든 것도 또 그런 이유가 있다. 맞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이쁨을 받으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도리어 이제 정권 실세랑 결탁했다 이런 혐의를 받으니까 CJ가 참 미치고 환장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참 3년만에 이들 좀 어떻게 알았어요. 네. 이 비선 실세들은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 보복도 가 있다면서요. 예, 그게 제일 유명한 게 한진그룹의 네. 조양호 회장의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5월 2일에 문화관광부 장관이 조양호 회장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나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조양호 회장이 미르재단에만 10억을 기부하고 K스포츠 대단에는 기부하는 걸 거부해서 그런 거 아닌가. 너무 아꼈구만. 팍팍 쓰지. 딴 얘기도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더 블루케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게 최순실 씨가 실소유주예요. 네. 이제 이 회사하고 업무 제휴를 맺은 스위스 건설회사가 있어요. 누슬리라는 회사인데. 아, 누슬리. 여기 이 누슬리의 평창올림픽 사업을 맡기는 것에 조 회장이 반대했다. 그래서 눈밖에 났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눈밖에 날 정도가 아니고.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 아, 나쁜 사람. 네, 나쁜 사람입니다. 이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눈치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된통 된 사람 네, 정보가 거죠. 좀 부족했을 수가 있어요. 삼성보다 확실히. 네. 진짜 정말 까도 끝이 없네요. 양파 같아요. 네, 양파. 네. 그리고 또 성형외과 얘기하기 이제 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뉴스를 들으니까 최순실 씨가 자주 가던 성형외과의 세계 진출을 돕는 것을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돕는 걸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당시 경제수석인 조은동 씨가 경질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어저께 신문 보니까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한식 비빔밥, 비빔밥 세계화 할 때도 그때 차은택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아예 그 프로 안에 차은택이 그 비빔밥 세계화에 전부 이거를 총괄 사업하는 거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참. 아, 이거 너무 잡스러워서 말하는 것도 창피하네요. 무슨 뭐. 근데 청와대 수석 비서관 정도 되면. 아, 대통령에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이렇게 잘릴 수 있는 거예요. 뭐 대통령 나름 아니겠습니까? 아, 뭐 조은동 수석 입장에서는 그때 잘리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또 조사받아야 돼요. 에이. CJ 부회장 물러나게 한 거는 조은동 수석이 압력을 넣은 거거든요. 그것도 안 한다고 해가지고 더 빨리 잘렸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결국 또 수사받고 민간기업에 압력 넣은 걸로 또 당하게 될 것 그 옛날 그 고사성어 중에 인생은 세옹지마다라는 말 있잖아요. 참 이들이 사는 세상이 참 인생이 세옹지마라는 말을 딱 어울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참 우리 같은 이제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이 새끼들이 정말 이렇게 사는구나. 정권과 재벌과 이 사회의 지배계급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보면서 진짜 우리는 참 황당하면서도 진짜 확인하니까 맞아요. 이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최순실, 차은택, 뭐 CJ, 뭐 한진, 조양호 흥미유주성이고 이제 가십성 보도들이 막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쵸. 특히 TV조선 같은 거 틀면 하루 왼종일 이거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그러면서 최순실 비린 막 까발리는데 이러면서 이제 최순실 선에서 좀 더 이제 밀리면 박근혜 선에서 비리와 불법의 꼬리를 딱 자르고 정권 연장시키고 지배체제 연장하고 이런 걸 도모하려는 게 사실 그들의 의도거든요. 그쵸. 그래서 최순실을 더 까발리는 거거든요. 맞죠? 거의 뭐 그죠?
최순실은 죽일로 엑스, 미친 엑스 막 이렇게 몰면 몰수록 이 거대한 불법 부정의 체제 전체는 감추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런 의도를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자꾸 뭐 그러면서 괜히 덩달아 갖고 아유 뭐 최순실이 이랬대 저랬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잘못하면 말려들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제가 꼭 얘기 좀 하고 싶네요. 네, 네 그거 참 잘 지적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경유 유착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금전을 수수하고 이권을 보장해 주는 거 이게 19세기형이에요. 미국에서 19세기가 되던 거고 예. 20세기 대중민주주의 시대는 사실 정경유 유착의 구조가 좀 다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권이 이제 재벌이나 대기업의 도움을 받고 그 보답으로 법과 제도를 친재벌적으로 친기업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재벌이 합법적으로 돈을 잘 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네. 하는 게 20세기형 네. 정경유착이죠. 네. 우리나라 근데 19, 20세기가 다 지금 다 붙어 있는 거죠. 다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핵심을 박근혜 정권에서 도대체 뭘 해줬나 재벌을 위해서 어떤 법과 어떤 제도를 만들어줬는가 여기에 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인 프레시안이 재벌들이 미르 K스포츠재단 입금 완료한 시기와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비교하는 그런 좋네요. 기사를 실었어요. 예. 딱딱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뭔가. 예. 그러니까 입금 일자가 2015년 10월 26일이에요. 아이고 10월 예. 26일입니까? 예. 네. 그게 미르 재단이고요. 이게 또 11.6. 예.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네요. K스포츠재단은. 2015년 12월 24일부터 16년 1월 12일 요 사이에 입금이 이루어집니다. 예, 근데 미르재단 입금일 다음 날인 10월 27일 2015년 10월 27일에 국회에서 2016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어요. 박 대통령이. 그렇죠. 네. 이 연설에서 뭘 말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 노동개혁법 얘기죠. 맞습니다. 5대 노동개혁법 그리고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부탁한 겁니다. 네. 아니 5대 노동개혁법은 예전에 한번 잠시 다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지난주에 됐죠. 네네. 경제활성화법은 좀 생소하거든요.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경제활성화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그리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을 말합니다. 법만 제정하면 활력이 제고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근데 박근혜 정부는 이제 이 두 법률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법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이 나서서 정경련 등을 비롯한 이제 경제단체들과 함께 거리 서명운동을 했어요. 맞아요. 서명운동을 했어요. 네.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서명운동은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학생 때 하거나 그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최고 통치자와 최고 권력 집단의 동호회인 정경련 이런 데서 서명을 해서 국회를 압박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개쇼. 그 자체가 정당성이 있는 건지 이게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유프로님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법을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제로 심지어 전 대통령 스스로가 서명 받으러 다니면서 선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법을 정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국 경제의 상황에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할 텐데요. 우선 노동소득이 증가해야 되고 소득분배 개선돼야 되고 정부의 복지지출도 늘어야 되고 조세 수입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어떤 법인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있어요. 이걸 보면 기업의 사업재편을 위한 공정거래법 그리고 상법 등 주요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의 법안이죠. 뭐 지금까지도 계속 규제 완화 시기가 계속 됐지만 한꺼번에 확실하게 완화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기업이 신산업을 추진하거나 인수합병할 때 사업재편하려고 할 때 말입니다. 여러 가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단축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을 현행 1, 2년에서 3년 연장하고요. 그리고 주식 매수권 매수청구권 행사 요건도 간소화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재계와 정부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해서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회 여론은 지주회사 체제를 변질시키고 대기업 오너의 경영권 장악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우려가 높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당시에도 그런 우려도 계속 나왔고요. 예. 결국 핵심 내용은 대기업 재벌에 대한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입니다. 이걸 위해서 서명하러까지 길거리까지 나온 겁니다. 이 법은 뭡니까? 그러니까 5대 노동학법이 노동소득을 갖다가 다운시키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은 마무리로 얘기해서 이 경제활성화법이란 것은 자본소득의 증가를 부추겨가지고 소득분배를 더욱 악화시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할 경우에
한국처럼 소비가 얼어붙었고 수출도 안 되는 사정에서 경제는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더 침체되겠죠. 맞아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인데 그 내용은 이제 공식적인 명분은 의료, 교육, 가스, 전기, 교통과 같은 그 산업들의 규제를 완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 목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산업들인데요. 근데 이 규제 완화 대상에 의료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의료 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수순 밟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법안에 영리 병원을 허용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을 제정한 후 영리 병원 허용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그 전망이 밝다라고 이렇게 감 잡았네요. 예, 감을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법도 민영화, 즉 재벌의 국가 기반 산업 창업의 기초를 닦는 거 아닌가 하는 비판을 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뒤를 확실하게 봐주겠다 이런 법들이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 화가 막 단전. 이게 진정한 정경유착이죠. 그렇죠. 네. 네. 막 단전에서부터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그러고 보면 최순실 사태가 난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최순실 사태 때문에 제가 30년 동안 잊어버렸던 동문들도 네. 만나고. 아, 네, 그렇죠. 뭐 시국선을 한다고. 네. 네. 좋아요. 네. 최순실 카톡방에 뿌리 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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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구들 간에 좀 사이도 돈독해지고. 네. 경제활성법은 다 이렇다 치고 자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에 또 하나 내용 노동개혁법 노동개혁 5법 5개법 이것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조금 봤는데요. 네. 좀 더 좀 자세히 보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5법 그러면 이제 근로기준법 네.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법의 개정을 노동개혁 5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건데요? 네, 이제 노동계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보는 것은 기간제법이 문제인데요. 기간제법의 개정에 이제 개정을 하려는 내용이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지금까지는 2년이었잖아요. 네네. 여기서 2년을 추가, 그래서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거. 이제 이게 기간제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원래 계약 기간을 그 기간제를 2년으로 한 이유가 2년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이런 그렇죠. 취지였잖아요. 네. 그걸 2년을 더 늘렸으니까 4년 뒤에 해도 좋다는 식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야당 역시 이제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할 것이다 예상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양질이 아닌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는 거죠. 경제 지표상으로 고용률만 올라지 실제로 노동소득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식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제가 파견법에 대해서 좀 찾아봤었는데요. 파견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파견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하는 이제 뿌리 산업이라고 해서 용접, 도금 등만 6개 업종을 말하는데요. 뿌리 산업 종사자와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 파견을 허용하기로 일단 했고요. 그리고 고소득 상위 25%의 전문직의 파견도 늘린다는 건데요. 그 현재는 전문직 중 컴퓨터 관련 산업 등 뭐 7개 업무에 대해서만 그 파견이 허용되어 있대요. 그런데 개정안은 모든 고소득 전문가로 그 범위를 확대하기 때문에 여당은 이 개정안이 해당 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거라고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야당은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제 생각에도 그런 뭐 문제가 하청의 전면화죠. 뭐 하청의 전면화. 그렇죠. 네. 너나 할 것이 다 모두가 다 하청을 줄 수 있는. 네. 뭐 이제 기간제하고 파견제법이 이게 비정규직 확대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늘리는 거라 이게 제일 악법 중에 악법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다른 법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역시 정말 시대의 악보입니다. 그리고 시대와 정면으로 정반대로 가는 법률 개정안이고요. 구체적으로 봅시다. 노동시간을 노사 합의가 있을 때 주당 60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한국이요. 멕시코 다음으로 OECD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두 번째로 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늘립니다. 그럼 이제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전혀 줄어드는 거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고용보험법에서 실업급여 조건을 강화했어요. 현행은 18개월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24개월간 270일 이상 일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겠다 이런 거예요. 아주 이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이죠. 노동시간은 단축해야 되고 실업급여 요건을 완화해야 되는데 정반대의 내용을 가진
개정안을 낸 겁니다. 저는 이 법이 통과 중단됐다 이것만으로도 최순실이 꽤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지금 고용돼 있는 사람들을 더 짜내서 일을 더 시키고 더 이상 추가 고용은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추가 고용은 이제 저 뭐 기간제 파견제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질 나쁜 일자리를 해라 이거죠. 뭐. 아, 정리를 해보면 박근혜 정권 또 정권의 실세들과 또 재벌들과의 금품 수수 거래는 이렇게 보니까 단지 최순실 한 개인의 욕심이나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죠. 네, 네. 한국의 재벌 체제의 연장과 확대 강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분명한 것 같아요. 분명합니다. 예. 그럼 이런 부당한 거래가 사실로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아, 이것들을 다 어떻게 처벌을 해야 할까 이것들을 정말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법원 측대로 해야죠. 네. 그러면 재벌들한테 포괄적 뇌물죄를 추궁해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박 대통령이 네. 두 번째 사과를 할 때였나요? 네. 기업이 선의로 협조해 주었는데 되게 죄송하게 됐다 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취지에 공감해서 낸 것이다라고 그런 데 뜻으로 말씀하신 건데 지금 재벌들도 소환돼서 취지에 공감해서 돈을 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0억을 모은 것이 취지에 공감해서 낸 것이다. 그럼 이제 뇌물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네,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요. 그 사람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짜 맞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제가 미리 뭐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건 재벌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뇌물성으로 그러니까 보답을 받은 거죠. 감옥에 석방되기도 했고 사면되기도 했고 세무조사 민원사업 등에서 여러 법적 혜택을 누렸고 사업적 특혜도 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포괄적 뇌물죄를 추궁할 수 있다고 보죠. 분명히 이득을 얻거나 적어도 불이익을 면할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거액을 제공했다. 아까 그 말한 그 CJ의 경우도 그런 거 아닙니까? 꼭 사면해달라고 주장한 건 아니지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법적으로 인지하고 네.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인지하고 있는 건 법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도 매우 충분하다고 네. 봅니다. 예. 아니 이게 국민 정서로는 포괄적 뇌물죄가 아니라 그냥 노골적 뇌물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럼 뇌물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어떤 이제 사실이 지적돼야 할까? 네, 이제 뭐 재벌도 이제 줬으니까 네. 뇌물죄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도 받았으니까 그쵸. 뇌물일 텐데 네. 제가 이제 초반부에 아까 민변 토론에 말씀드렸죠. 네, 네. 그 민변 토론에 나온 내용을 잠깐 좀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어제 있었으니까 네. 토론회에서는 이제 박 대통령의 경우 수뢰죄 혹은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형법상에서 수뢰죄, 수뢰죄는 뭔가 하면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혹은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인정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재단 출연금으로 제공한 것이 사실상 대통령에게 제공되거나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박 대통령은 수뢰죄에 바로 해당됩니다. 예. 다만 재단을 만약에 제3자로 본다 그러면 이건 법률적으로 제3자 뇌물공용죄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박근혜,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이재용 등 재벌기업 총수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이제 뇌물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법률적으로 그런 요건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옛날 비자금 사건 수사를 할 때 그때 포괄적 뇌물죄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확립이 됐거든요. 그때 내용을 보면 당시 대법원이 어떻게 판정을 했나 하면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 하나하나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 직무행위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이렇게 판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요 돈이 닦았을 때 그 돈 때문에 딱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딱딱 대응을 시키지 못하더라도 그건 기본적으로 대통령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거라면 다 뇌물죄에 해당된다.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엄청납니다. 그 대통령 관련돼 있죠. 네. 20개 한국의 대기업들이 모두 다 관련돼 있잖아요. 네. 이걸 과연 그 외에도 뭐 토론회에서 지적된 것은 더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직에 있을 때는 형사상 소추가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짚어보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끌어내리고 나면 할 수 있죠. 예. 너무 세게 얘기하나 오늘. 재단 출연금이 지급된 액수가 774억 원이잖아요. 네네. 그럼 1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된대요. 아유, 좋다. 예. 또 최순실 씨에게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서 각종 청와대 문서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군사 기밀 누설죄, 외교상 기밀 누설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몇 개야 이게 지금? 그런데 이제 여기도 빠져나갈 것은 있습니다. 검찰이 이 공식 문서 이 완전히 도장이 찍힌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공식적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걸로 했을 때는 최순실 씨를 처벌할 방법이 없대요. 아 그렇죠. 네. 민간에는 최순실은 그 공무원이 아니죠 지금. 예, 공무원들이 남아 있지만 그러하다 하더라도 청와대 비서진들이 모두 다 관련되는 거죠. 네, 뭐 그래서 뭐 탄핵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탄핵이라는 것은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깁니다. 그 사실상 지금 상태를 뭐라고 그 규정해야 되는가가 문제인데 저는 그냥 지금 일종의 대통령이 사고당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고죠.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총리 대행 체제를 할 수 있는 거고 한국 헌법에도 대통령 사고 시 총리가 대행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범죄 의혹들 이게 전부 다 사실 일종의 헌정 파괴를 한 겁니다. 그렇죠. 특정한 법률 파괴 정도가 아니고 헌법 파괴를 한 거죠.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요.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네. 말씀. 내란이라는 게 아니죠. 헌정의 중단이 있은 거죠. 아, 지금이 헌정 중단 상태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선출된 대통령이 헌법상의 통치 구조 입각해서 공적 통치를 한 게 아니고 뭐 다른 식으로 통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사실상 지금까지 헌정 중단이 된 겁니다. 민주공화국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거꾸로 말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새누리당 친박계가 하는 얘기가 이런 거 아닙니까? 빨리 고국 내각을 구성해라. 뭐 혹은 책임 총리제를 해라. 왜 안 받냐 야당 너희들. 그러면서 야당은 헌정 중단을 요구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지난 박근혜 통치 기간이 헌정이 중단된 시기고 지금이야말로 헌법 그대로 이것을 사고 유고로 판단하고 빨리 총리 대행 체제로 가고 조기 대선을 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요새 용어로 하면 사이다 발언이네요. 예. 그렇죠. 아니 10년 동안의 통치 자체가 헌정 중단이다. 아니 탄핵 기다리다가 내년 대선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맞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네. 거국 내각을 수립한다고 했을 때 책임 총리가 내치는 맞지만 외치는 대통령에게 맡겨야 된다라는 논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황당하죠. 뭐 어저께 트럼프랑 전화 통화를 했던데요.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지금 책임 총리를 앉히는 때가 아니라 권한 대행을 앉혀야 된다. 맞습니다. 사고 대통령이 사고를 당했다고 우리는 규정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한테 외교 안보를 지금 어떻게 맡깁니까? 아, 이거 내치 외치의 구분도 불가능하고요. 다 사드가 내치입니까 외치입니까? 그런 내치 외치 구분도 불가능하고 또 내치에 대해서 현행 헌법식으로 하면은 대통령이 언제나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사고로 봐야 보는 게 옳다고 봅니다. 조금 아까 이제 거론된 죄목만 해도 지금 몇 개인지 일곱까지도 넘죠. 포괄적 뇌물죄, 수뢰죄, 특정범죄, 가중처벌죄에다가 뭐 군사기밀 누설죄, 외교상 기밀 누설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아유 너무. 뭐 이건 말할 수가 없는데 근데 검찰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이것만 걸었잖아요. 맞아요. 아니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보통 뭘 헤쳐먹으면 공무원이나 뭔가 권력을 가져도 어떤 공적인 지위가 있는 건데 최순실 씨 같은 건 민간인이라서 그러니까 민간인은 무슨 직권남용이에요.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는데 직권남용 민간인 이렇게 헤쳐먹을 수 있는 거예요. 공범으로도 안 그래요. 공범으로. 근데 이게 검찰 수사대로 직권남용의 틀에서만 보면 그냥 모금을 강요당한 기업들은 그냥 피해자고 그렇죠. 대통령 뇌물죄에서 유유히 벗어나게 되고 빠져나가게 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뇌물죄로 넘어가지 못하려고 이제 경찰이 아예 그냥 딱 이렇게 대못을 딱 박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여론의 추이를 볼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20대 재벌을 다 법적으로 처벌한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검찰로서는 엄두가 안 나는 일일 거예요. 그렇죠. 결국 그럼 여론의 추이를 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적 공분이 어느 정도 와 있는가가 확인되는 것에 따라서 검찰은 결정이 달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제일 큰 몸통인 삼성만 조금 이제 수사하는 척하면서 지금 이제 관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을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국민의 저항과 행동의 정도에 따라서 앞으로 처벌 수위, 수습 수위 이런 것들이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녹음하고 있는 오늘 11일 금요일입니다. 11일. 네, 내일이 드디어 11월 12일 민중 총궐기 날인데요. 네. 지금 전국의 전세버스가 모두 다 동이 났다고. 아, 맞아요. 예, 상경에서 예, 시위하려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서 네. 전세버스를 구할 수가 없대요. 비수도권 국민이 10만 이상 모일 것이다라고 예측했더라고요. 아. 서울 사람들, 서울과 수도권, 경기 사람들은 다 튀어나와야 된다는 네. 이 기회에 청와대 답보도 좀 보고. 네. 네. 아. 우리 이렇다 청취분들은 아마 이제 토요일에 광화문으로 나오실 텐데 네. 나오시겠죠. 아마 이 방송을 못 들으실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광장에서 네. 외친다고 생각하고 자, 우리 한번 만약에 이제 우리가 광장에 간다. 네. 그러면 이제 민중 총궐기 그 현수막 혹은 플랜카드에 쓰고 싶은 쓰고 가죠. 네, 그 구호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프로님. 아, 저요. 네. 저는 지금 현재는 박근혜의 퇴진이 중요하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 아닌가. 그렇죠. 지금 야당도 사실은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얼마 전에 야당 원내대표가 한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광장의 소리와 제도권의 소리는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우유부단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거든요. 사실 야당 입장에서 퇴진 후에 아우 생각하면 머리가 너무 아플 거예요. 그렇죠. 단계적 퇴진론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토요일이 내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눈치를 보고 있느냐. 국민적인 공분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가늠이 잘 안 되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 주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결정도 또 바뀔 것이다 생각하고요. 저 야당에게 아니 뭐 저도 퇴진이 내일의 메인 이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퇴진이란 게 메인 이슈고 이것은 만약에 제가 구호를 써서 들고 나간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딱 한 발 앞선 구호를 써 들고 나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발 앞선 어떤 아, 아직 생각을 못해내셨는데 구속이요 구속. 구속과 처벌. 찬희 쌤은요? 뭐 퇴진도 해야 되고 뭐 구속 처벌 다 맞고요. 거기서 이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좀 하나 추가하고 싶은 거는 구호를 말하라 그러면 구호로 딱 얘기를 해줘야 지금 무슨 어렵게 얘기 아니 슈퍼바이저 얘기하는 거야. 저는 재벌이 몸통이다. 뇌물죄로 구속하라. 이렇게 딱 구호로만 설명을 해야지. 다시 재벌이 몸통이다. 뇌물죄로 구속해라.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V조선이나 조선일보가 최순실에 이제 집중을 하고 조금 밀리면 박근혜 대통령까지 날리면서 지금의 지배체제를 계속 연장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지 대통령 한 명, 행정부 하나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사실 체제의 진정한 귀족, 한국 경제설 암적 존재로 군림하고 있는 이 재벌 체제, 재벌 총수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아까 이제 아마 수보바이님도 이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 그 체제의 거죠. 바람직스러운 변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쓰고 나갈 생각입니다. 아이고 좋네요. 예. 네, 수보바이님도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저는 뭐 박근혜 다르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앞뒤로 되게 다르게 쓸 거예요. 앞으로는 고고, 뒤로는 요고. 싹싹 돌려가면서. 제가 왜 그렇게 쓰겠다고 하는가 하면 내일 초등학교 4학년이니 아들 알바 지나가는데 구호를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하면 초등학교 4학년이 힘들거든요. 아우 전에 지금 눈에 가시 같은 게 우병우예요. 아 어떻게 출세 사람이 출세를 했으면 그 값을 해야 되는 건데 공직윤리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호를 이러려고 고시받냐 개혁은 검찰부터. 아 좋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많은 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잘 써갖고 예쁘게. 정말 내자 내자 잘 맞추네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러려고 고시받냐? 왜 이러려고 대통령 된다는 말이죠? 이러려고 고시받냐? 개혁은 검찰부터. 아 예. 그거 같이 한번 저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저거. 이거 뭐 다들 쏙쏙 들어오는 구호를 잘 뽑아내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이 세 개를 활용해서 쓰세요. 네. 네, 일단 앞으로 이 전국은 내일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일 달려 있죠. 내일 100만이 모이면 어떻게 되고? 200만이 모이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 저 그 팟빵 우리
이렇다 그 의견란에 그런 말 나왔어요. 구속되는 거 아니냐 이러셨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 구속되면 사식 좀 넣어주시고요. 맞습니다. 토요일에 부디 몸 조심하시고요. 광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옷 단단히 입으시고 마스크도 쓰시고. 네, 마스크 써야 돼요. 아, 좀 추울 수도 있으니까. 아, 네, 아니야. 추워서. 네, 네, 무슨 네. 체증 방지는 아니고요. 네. 아, 네. 네. 네, 거리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리에서 만납시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건강하세요.